뭐 해? 내가 민망하니까 묶어줄게. 야, 이게 운명이 아니야. 아니, 나 아는. 아이들이 이제 준수는 중1, 위에 이제 탁수는 고2.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창 사춘기를 겪을 이제 또 뭐 그럴 시기인데 어떠세요? 좀 아이들 케어하는 게? 글쎄, 저도 뭐 사춘기를 이렇게 막 심하게 겪은 사람이 아니라서 저희 아들도 이렇게 좀 사춘기는 잘 모르고 겪는 것 같아요. 뭐 자기 혼자 사춘기면은 저는 모르죠. 티는 잘 안 내. 네. 일단은 뭐 사춘기 약간 반항을 한다거나 뭐 좀 눈빛이 좀 어른한테 대하는 게 좀 예의가 없다거나 그러면 제가 좀 그러죠. 너 사춘기냐? 왜 이래? 여기 그럼 애들이 아니요. 아니야. 약간 그래 사춘기야? 어? 아빠한테? 조용해 줘. 왜냐면 이제 우리 큰애 같은 경우 이제 뭐 제가 했던 영화 말죽거리 자영수사나 네. 뭐 추노나 이런 걸 이렇게 봤던 친구라서. 아니 근데 이제 아들만 이제 계속 둘만 키우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. 아 나도 좀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.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정혁 씨는 어떠세요? 딸 생각? 딸 너무 갖고 싶죠. 네, 너무 갖고 싶고 자 정말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진짜. 아내분하고 좀 뭐 상의를 해보신 적은? 상의를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까였습니다. 일방적으로 지금 이제 큰 우리 탁수 군이 큰 애가 지금 고2라고 하셨잖아요. 네. 키가 아빠보다 크겠어요. 아 저보다 한 2cm 정도 작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, 네. 지금 180 한 1, 2 정도. 오, 크구나. 지금 와이프가 이제 큰 애랑 같이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약간 키도 크고 약간 뭔지 알죠? 아, 그 맛이 있겠구나. 큰아들인데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손잡고 다니고. 그렇지. 그런 거 저 몰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뭐 내 손은 별로 손 안 잡고. 이럴 때 딸이 있어야지 딸하고 딸. 그죠? 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딸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무등태고 다니고 그랬는데. 네, 저 이제 사실 포기했고요. 이제 좀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를. 네, 그렇죠. 그것도 좋아요. 아, 이 말을 해놓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땐가. 아, 좀 그 말 할 때 아닌 것 같아요. 아직 아니죠? 네.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. 말씀도 잘하시네, 시원시원하게. 네. 없어? 라면이 있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. 섞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아, 이게 다야. 이렇게 이게 세 개를 섞어 먹으면 되긴 되는데. 맛이. 아니야, 괜찮아. 아니야 괜찮아. 되는데. 맛이 아니야 괜찮아. 근데 이거 유통량 올해 5월 4일까지는 괜찮아. 5월 4일까지는 괜찮아. 아 빨리 와요. 왜? 네. 어디가 뭐래? 뭐해? 아니야 5월 4일이라고? 이건 안 될 것 같은데. 뭐가 되지 않을까? 얼마 안 됐는데. 태어나 봐야겠다. 아, 도시락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도시락. 아, 이런 거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? 너 이게 방탈출 게임이 아니야. 이게 방탈출 게임이 아니야. 어? 아니 뭘 그걸 왜 다이어트에 이걸 왜 돌려먹고 나가려고 그래? 아니 이걸 돌려먹는다고? 아니 뭐야 뭔데? 다이어트 도시락. 형 아니 이런 뭐 닭가슴살 볼 같은 거를 돌려먹고 빨리 나가자고? 아니 라면 끓여먹고. 아니면 포장해 와 여기 앞에서 그게 더 빨라. 지금 포장이야. 뭐해? 빨리 가서 포장해. 오빠, 오빠 포장이야 가서. 아니 나는 없는 사람이랑 자는 게 빨리 포장해. 뭘 설거지를 하고 뭘 포장을 하고. 아니 가위바위보 해 그냥? 아니, 갈라. 이건 어쩔 수 없이. 1등이 지목하게. 1등이 지목. 1등이 지목하게 하자. 오케이. 1등이. 그래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야, 나는 그. 갔다 오빠. 야, 나는 그. 갔다 오빠. 오빠 그래도 가는 게 낫지. 갔다 와. 뭐 사올 거야? 뭐 사올까? 난 내가 지목됐으면 내가 갔을 거야. 갔다. 라면만? 라면만 사. 야 생각보다 소민아 진심 어색해. 왜 어색해? 몰라 이게 아, 뭐 시킬 게 없네 막상 오니까. 왜 웃어? 니도 어제 갈 거면서. 어색해. 근데 묘하다. 광성이랑 광성 오늘 안 왔잖아. 이건 대형 사고야. 나 계속
얼굴 계속 새빨개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왔을 거야. 진심. 왜 새빨개져? 몰라, 뭘 너랑.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? 아니, 그런 뜻. 그런 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촬영 자체가 좀 어색한 거지. 소개자면 되지? 어? 설명해 좀 돼요. 앞치마고 뭐... 옷에 물 튀니까 앞치마 해야지. 아, 나 앞치마 안 했어요. 아, 근데 엄청 튀어. 진짜 엄청 튀어. 여기가 이게. 이게 우결이 아니야. 소민아, 이게 지금 우결이 아니야. 런닝맨이야. 아니. 저 아니 앞치마 나 원래 안 해. 아니 여기 옷에 다 튄다니까. 아 그래 나 원래 앞치마 안 쓰는 사람인데. 너가 해 내가 민망하니까 묶어줄게. 야 이게 우결이 아니야. 아니 나 아는데. 아 나도 야 불편하다. 나도 싫다. 어떡하냐 그럼. 걱정하지 마. 이걸 하고 이걸로 저기 이걸 닦으라는 거지? 우리 집에 설거지하는 남자 네가 처음이야. 이상하네. 아까 제가 설거지하는데 내가 여기서 좀 뭐 어땠어? 어땠어? 건가? 설거지할 때? 그럼 뭐 일이지 뭐 설거지. 아니 진짜 너 일로 온 거야? 아니 설거지는 설거지하는 아니 여기 온 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병문안 난 솔직히 광수 오빠 인정. 왜냐면 안 걸렸는데 오르거나 병문안 한다고. 좋은 타이밍에 강수 왔다요? 나 좀 살려줘요! 응? 신나게요. 왜? 어디서 먹어? 여기서 먹으면 되겠지? 설거지랑? 설거지 다, 일단 설거지는 다 있고. 아, 얘 설명 좀 해봐. 뭐 사왔어요? 우리 집에 무알콜 맥주도 있는데. 안 돼요. 나 지금 집에 안 좋은 일 있어서 살 거가 있고. 좀만 있어줘요. 뭐라고 그치? 해볼게요. 좋아, 좋아. 해볼게. 이게 이렇게 하면 돼, 이게? 따땅땅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꽉 안아줄게 이거 확실히 바뀐 거야 이거는. 이거 약간 저거 편곡한 거 같은데? 이게 애절 이게 애틋하고 애절한 보이스고 아까 원래 불렀었던 누나 내 여자니까 네 이거 뭐냐면 되게 자신감 치기 어린 이거야. 나 어리지만 너 누나 찾아갈 수 있어 이거 같으면 지금은 아 누나가 나랑 안 될 것도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생긴 거죠.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아.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이래서 발라드 대부를 끊어야 된다니까 이런 애들이 치고 올라오면은 너 되게 좋아 아 이거 봐봐 동윤아 이걸 듣고도 모르겠어 차이를? 알지? 이거는 다르죠? 아 완전 다르죠? 자 근데 봐봐 감정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 법칙을 알려줄게 저 사람들이 자신 없어 하거나 그럴 때 발라드 부를 때 왜 감정이 없지? 이랬을 때는 봐봐 자 너는 장미보다 이게 네가 네 창법이야 동윤이가 해봐 너는 장미보다 그렇잖아 그렇지 똑같이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자 끝에만 해볼게 너는 장미보다 다 아 다 아, 다 너는 장미보다 그렇지 이게 나온 거야 훨씬 나 훨씬 낫다 그치? 훨씬 낫다 그렇게 들려 아 이게 나온 거야 그다음에 아름답진 않지만 얘들아 아름답 아름다압 아름답진 않지만 진짜 신기하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치 아름답진 않지만 그치 오 약간 지금 박상민 선배님 온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야 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사부님 선수한테 박상민 선배님 온 줄 알았네 아, 보여주면 안 돼요. 보여줘. 시킨 대로 하고 있어. 과일아, 과일아. 나올 때가 됐지 않니? 벌레가 많지 않니? 뭐야? 어? 어? 뭐 있어? 대박. 어? 대박. 어, 뭐야? 우와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우와. 야, 이거 뭐야? 메론 아니에요? 야, 이건. 이거 뭐예요? 잠깐만.
두리안 아니에요? 두리안? 어? 잭프루트. 잭프루트? 네. 과일이다. 어, 진짜 근데 엄청 크다. 진짜 많다. 크기가. 와, 근데 좀 약간 높이 있네. 여기 가까운 데도 있어요. 요거부터 있어. 따라야 어, 여기도 있네. 아, 뭐가 되는 거야? 네, 네. 재환? 오케이,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나 사실 한번 타보고 싶었어. 하나만 따서. 오케이, 제가 이번에 오케이. 가겠습니다. 오케이, 제가 이번에 오케이. 가겠습니다. 아까 형도 이렇게 했으니까. 네. 어,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. 에이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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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딜 가. 오케이, 제가 이번에 가겠습니다. 아까 형도 이렇게 했으니까. 아무래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, 보여드려야 되니까, 보여드려야 되니까. 자, 나무 타는 모습, 아우, 검수. 자, 나무 타는 모습, 아우, 검수. 어. 자, 태어나 처음 타보거든요. 조심하세요. 요거 잡고 하면 될 것 같은데. 오, 괜찮아? 네. 깜짝이야. 아, 설레. 깜짝이야. 아, 설레. 아, 오, 괜찮아? 깜짝이야. 아, 설레. 아, 오, 괜찮아? 네. 다리가 일로 왔어요? 어, 다리가. 슬슬슬슬 잡을 게 없어. 슬슬슬슬 잡을 게 없어. 어, 이거 잡을 게 없어. 잡을 게 없다고? 예, 이거 잡으면 부러질 것 같은데? 거기는 부러질 것 같다. 이쪽에, 이쪽에. 그냥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? 이쪽. 아유! 야, 일어나면 되지. 형, 봐봐. 아, 일어나. 여기 잡아. 아유! 야, 일어나면 되지. 형, 봐봐. 아, 일어나. 여기 잡아. 쳐 퍼질 것 같아. 일어나. 내릴게, 그러면. 여기서 일어나요? 아, 일어났겠죠. 아, 좀 앞으로 가세요. 잠시만요. 어, 그래, 일어나면 되잖아. 어, 이렇게 해서. 여기 잡고. 할 수 있겠지? 오빠, 칼, 톱 이런 거 있어요? 아, 네, 건드리면 되지. 원래대로라면 내가 그냥 손으로 손을 대. 아, 야,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, 잠깐만. 야, 이거 해도 되는데. 한번 해봐, 아, 기대. 아, 형! 아, 이러고 왔어요, 형도 지금. 야, 이거 안 해도 돼. 잠깐만. 올라가는 김에.